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게임과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 RPG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속성이 있잖아요. 뭐 전기 속성, 불 속성, 물 속성, 뭐독 속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키우거나 뭐 직업별로 뭐 전직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그 성향이 다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물 속성이다, 아, 불 속성의 몬스터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물 성향일 때좀더 데미지가 많이 먹힐 거 아닙니까? 불을 쉽게 끌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무기가 많고 또 종목을 바라볼 때그 종목이 현재 말하고자 하는 성향이 뭐고 얘는 지금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를 캐치를 하시면요,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말 내가 타점적인 부분 혹은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단타를 치시는 분들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매도가 쏟아지거나 악재가 떠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악재가 뭐 지금 그 타이밍에 뜰지 누가 알았나. 그죠? 재수없게는 어떤 분들은 막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공급 횡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변수가 생기면 변수는 변수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단타수장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어제 주말이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요, 앞으로 주식을 오래 하실 거면 그냥 뭐 이번에 요거 뭐 조금 올라오면 말고 그냥 카카오 반등 나오면 나 때려치고 나갈래, 이런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제가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미 그것 또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시니까. 근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연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주식을 꾸준하게 해보고 싶고, 진지하게 해서 이걸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은퇴를 해서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카오를 빗대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조금 주저앉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막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변함은 없는데, 장기적 관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오름세의 각도는 좀 이번에 완만하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금융당국의 태클, 여러 가지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먹구름을 뛸 상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번에 카카오 계열사들의 좀 상장된 큰 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분위기가 그래요. 진짜 최근에 시세만 보더라도 카카오가 이만큼 빠진 날이 이때 고점에서 공매도 한번 있던 차익 실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역대급의 하락입니다. 카카오 하루 이렇게 빠진 게, 이거 뭐 고점 대비 빠진 거, 이건 액면 분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제외하고, 요거 공매도 제외하고 나면, 평시에 빠진 거 중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번에 영상은 이제 주말 영상이다 보니까, 뭐 교육 겸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결국에 시장이라는 큰틀 안에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큰틀 안에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는 너무 좀 어려웠잖아요. 증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경제 흐름 다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았고, 유가는 한때 막 마이너스 막 40%대까지 찍기도 했었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변동성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변곡점에서부터는 경기의 흐름이 경제라고 할게요. 경제의 흐름이 급격하게 급변하는 변곡점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먹거리가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 먹거리라 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ETF, ETN을 같이 매매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2차전지 ETF 상품을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반도체가 지금 좋다. 그럼 삼성전자 간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서 레버리지를 같이 사면서 ETF를 또 반도체 ETF를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그런 투자 방식은 너무나 현명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ETF와 ETN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땠어요? 보통 한 가지에 대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찾아요. 관련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주식을 찾아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 ETF, ETN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2020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폭삭 주저앉고 나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레버리지라 함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얘는 뭐냐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 상승을 보이면 이 상품은 2% 수익이 됩니다. 이 된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보세요. 6,165원대부터 3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5배 가까이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죠? 1439에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점이 3200대니까 거의 뭐 2.3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2.3배 정도 오름을 보이는 구간 동안 레버리지 상품은 5배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딱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그 정도 기초 자산, ETF, ETN 상품들은 이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1% 오르면은 몇 프로 오른다? 이거는 그 두 배가 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에서 2.4% 정도 오르니까 얘는 몇 프로?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다. 거의. 그죠? 이런 식의 수익을 또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자, 최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바짝 최근에는 막 천연가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천연가스 선물이 지금 시간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마감을 좀 보였는데, 자, 보시면 천연가스입니다. 이게. 천연가스 차트예요. 천연가스 일봉 차트인데 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 관련주를 사는 것도 물론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뭐 SK가스를 저도 좀 꼽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SK가스가 사실 처음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서 매도를 했는데 수소 쪽도 엮여 있어가지고 같이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11만 7천원부터 VIP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벌써 31%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스처럼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도 좋고, 예를 들어 최근에 국도화학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에폭시의 원재료 관련해가지고 또 가격이 급등을 보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도학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알미늄, 뭐 조일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폭등을 보이고 있다. 자, 보시면은 알미늄 선물입니다. 와, 엄청 올랐죠?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작년 2020년대부터 해서 알미늄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알미늄 애들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고, 관련주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하죠. 그 다음에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폭락을 보이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사실 기름을 당장 안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잖아요. 유가가 당장에 지금 뭐 가치가 없고 사용을 안 하는 거면 마이너스가 타당한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진짜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생상품은 마이너스 100% 찍히면 복구가 안 돼요. 그거는 마이너스 100%는 복구가 안 됩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100% 찍히면 복구가 되는데 이건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가는 특히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할 때는 오름세를 많이 보여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산업에서 우리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서 기름 많이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등등 굉장히 경기 흐름을 보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심 중에 하나가 유가인데, 유가가 이런 식으로 오름을 보이다가 잠깐 좀 조정을 좀 받고 옆으로 길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피크 우려가 또 있잖아요. 경기 회복 피크 우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급증하고 있고, 수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유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원자재들을 보면서도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자재도 원자재지만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좀 보시면 어때요? 달러도 바닥에서부터 돈의 가치가 굉장히 조금 많이 희석됐었어요. 좀 없었죠. 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돈을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돈의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렸을 당시에는 반대로 달러가 많이 급등을 하니까 또 증시는 또 폭락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오히려 너무나 초약세를 보인 뒤에 다시 한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증시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다 드렸었고, 그러면 이런 걸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상 이러면은 금융주들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ETF와 ETN 상품을 가지고도, 그래서 시장이 자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기 회복해?
그럼 경기가 회복하거나 어떤 산업의 변동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예를 들어 뭐 니켈, 구리 니켈, 망간 이런 거 막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쓰인다고 하죠.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높아질 것이고, 그럼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련 종목 살 수 있지만 구리 선물을 살 수 있는 거고, 선물까지 사기엔 좀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면 ETF, ETN 상품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천연가스 선물 ETN 상품입니다. 천연가스가 최근에 그렇게 오르는 동안 저점부터 지금 현재 가격까지 91% 올랐어요. 얘네 지금 시간으로도 5% 더 갔습니다. 거의 조만간 더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루하루가 기다리는 건 힘들지만 경기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항목들이 이만큼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시장 하는데 시장을 보면서 단순하게 코스피가 빠지니 코스닥이 오르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외모가? 응? 삼성전자 외모가, 반도체 외모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뭐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뭐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이슈 테이퍼링이 있다라고 하네. 돈의 가치가 또 희석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다시 높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 오르겠지. 그럼 달러 관련된 상품을 사든지, 채권을 사든지, 이거를 주식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체크 해서 동의한 다음에 그냥 파생상품 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이게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매매할 수 있는 ETF, ETN 매매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동영상 그냥 켜놓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같이 가지시란 말이에요. 응? 인베스팅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investing.com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 검색을 좀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거 아니어도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원자재 관련된 것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재, 그죠? 구리 뭐 이런 것들, 납, 니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뭐 시세들을 좀 보고 하시라고. 1개월 시세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경기 흐름, 니켈이나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막 옥수수 그렇고 우리가 진짜 매매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거죠. 니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좀 현물 시세긴 하지만 선물하고도 어느 정도 또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베스팅도 좀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항목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 사야지 해서 카카오만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개별 악재가 뜰 수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가 화끈화끈하고 좋죠. 그러면 여기서도 업종 자체에서 뭐 제약, 의약품 이런 쪽으로 봐도 되고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2차전지에는 저기 뭡니까? ETF 상품으로 같이 좀 보기도 하고 2차전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삼성전자만 사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면은 선물도 같이 사고 레버리지 같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또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같이 우회적으로 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이런 파생상품들까지 같이 좀 놓고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먹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그 밖에 나머지 뭐 이제 또 기술적 관점에서 재미난 것들을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다. 혹은 중장기적 밸류적 매력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추후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뭐 막 이런 거 요즘 막 유튜브 다른 채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호가창 딱 켜놓고 밑에서 물량을 받아내면은 여기서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사드리고 호가창에 잔량 비율이 어떻게 되니까 뭐 죄송하지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매수 잔량이 많으면 무조건 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100%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치투자 관점이면 확실하게 가치투자 관점 이런 거 ETF 상품들 아니 직장인분들도 매매할 수 있잖아요.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SK에 좀 빌빌거려도 뭐 다른 종목도 가는 것들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 산업이 아직 좀 괜찮다라는 흐름이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이고 솔직히 막말로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얘네 2만원 부근에서 매매하더라도 못해도 23년, 25년까지 가면 더블은 먹어요. 최소 더블 이상 먹어요. 왜?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시작이거든. 20년도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어도 지금부터는 진짜 상승이거든. 이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산업을 이해하면서 같이 우러러 본다면 좋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 파생시장 굉장히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파생시장이 진짜 손꼽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의 파생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깔아줬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런 상품들 VIP방에서 리딩은 아직 솔직히 말하면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사야 돼요, 저렇게 사야 돼요, 이거 뭐 가입이 뭐그 계좌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따로 언급을 좀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이제 시장이 많이 만약에 빠져서 정말 3000포인트를 하회할 때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부정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좋기 때문에 역대급의 기회니까, 하다못해 거기서 레버리지를 사서 코스피가 한 10% 15% 오르면 우리 그거 가지고 30% 수익 보는 거예요. ETF 상품 가지고, 레버리지 가지고. 그죠? 그런 매매를 좀 해봐야지. 30% 수익이 어디 우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역대급의 기회. 진짜 역대급 기회 같아요. 이거 그냥 장난으로 여러분들께 뭐 광고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역대급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잘 잡아보자라는 의미로 이벤트 진행하니까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돼요. 30일에 30일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이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돈 아끼겠다고 여러분들 뭐딴거 이상한 거 하고 카카오 또 사가지고 안 올라오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장 다 낭비하고 버리지 마시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돈을 버는 길을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